반갑습니다. 김장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심판 시대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3주간 허경영 총리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추려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분 보이죠? 우측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성균관의대 김정은 교수, 아마 6월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백신 치료제 나와도 종식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8월달에 영국의 그 마크 월포트라는 교수님, 이분은 맹렬하게 아주 대가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코로나 자문관으로 계신 분인데, BBC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코로나는 인류의 역사까지 같이 따라다닐 것이고, 백신은 아마 한 번 가지 안 되고, 여러 번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맞아야 될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 인간과 같이 갈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두 분도 사실 총리가 비슷한 이제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왜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번 11월 달에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개발 이름을 Operation Warp Speed 백신 캔디데이트 돼가지고 이걸 이 군 장성에 맡겼습니다. 백신 개발을 군 장성에 맡긴다. 이게 참 아마 이 인류 역사상에 처음인 일이죠. 이분이 지금 내년 1월달까지 백신을 개발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셨어요. 군사 작전 하듯이 이제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회사가 있는데 모더나, 화이자, 머크, 존슨앤존슨, 아스트라 다섯 개 아주 유명한 메이저 제약회사죠. 그 중에 모더나 회사가 메신저 RNA를 이용해서 이제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중앙제 생성이 아주 높게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변이가 생기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인체 세포에 있는 ACE2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안으로 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돌기를 이렇게 학대해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한 가닥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학대하면 S1, S2도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왔어요. 이렇게 D114G라는 형태로 변이가 왔는데 어디 왔는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변이가 여기 오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 세 개의 돌기가 이렇게 모여있던 것이 벌어지면서 우리 인체내 세포에 더 잘 달라붙고 전염성, 감염성이 10배 정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변이가 거의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럴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변이가 이렇게 됐지만은 현재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는 이 정도만 변이가 거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상과 달리 RNA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한 샘플당 10개 미만으로 적게 변이를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만 거치고 항체가 달라붙은 여기는 변이가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이 그때도 될까요? 모르죠. 올해 연말, 가을, 그리고 내년은 이 항체 쪽에 변이가 오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코로나 감염을 앓고 난 이 회복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체 수치를 재수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36일 지나니까 한 반 정도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감소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후에 생기는 이 항체가 다른 메르스나 이 사스에 비해서 항체 유지 기간이 좀 짧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오래 유지 못하면 백신을 뭐 3개월 후나 뭐 6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분기별로 맞을 수도 있고 1년에 두 번 맞을 수도 있고 백신이 크게 힘을 받아야지 못할 거라는 말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총리님께서 코로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며칠 전이었죠. 총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폐에 들어오면 혈관을 따라서 심장 그리고 뇌혈관, 간, 콩팥에 가서 우리 몸의 이 장기 기능을 약하게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 쪽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 뭐 혈전 때문에
뇌졸중, 뇌경색, 뇌성마비 그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효과를 낳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좀 알려져 있지 않는데, 최근에 마운틴 사이나이 병원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아주 이제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 줄로 이제 표시해 놨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그 총리 말씀하신 그런 장기에 콩팥, 심장, 뇌혈관, 그리고 간, 팥, 그쪽에 혈전이 생겼다는 거죠. 미세혈전이 강범위에 생겨서 그 기능 저하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강범위에 생기면 사망을 이룰 거고, 강범위하지 않고 이제 심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겠죠. 이 미세혈전이 생겨서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 앞으로 후유증이 많은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쪽에 이제 피, 혈 공급을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죠. 뇌를 움직여서 업무를 못하게 된 겁니다. 심장이나 폐 쪽에 혈전을 일으키면 심장 폐 기능이 떨어져서 폐활량이 떨어지고 심폐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이 활동이 떨어지고, 간이나 콩팥에 혈전이 생겨서 간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해지겠죠. 만성적으로 그런 오대 장기에 효율증과 기능 저하를 일으켜서 앞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요, 무증상 환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없는 거죠. 순천향대 이현정 교수 연구팀이 무증상 코로나 환자들이 증상 환자만큼 이렇게 코로나를 잘 전파시킨다고 이렇게 연구를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검사가 정상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검사가 지금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들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든가 사랑제일교회나 집단으로 발생하는 교회나 그런 쪽에 가본 적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보험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와서 이제 기다려가지고 검사를 하죠. 병도 본인 부담하기 때문에 병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2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논문 결과는 무증상 코로나 환자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자 그 이야기죠. 그 중에 특히 소아, 청소년들이 문제입니다. 무증상 코로나 환자 중에 5세에서 15세 사이 연령층의 소아 청소년들이 일반 성인에 비해서 전염성이 아주 높답니다. 이 연구논문 결과가 사실이라면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애들이 계약을 못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가 200명도 죽었는데 나중에 한 100명도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해서 이런 애들이 감염이 돼서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무증상 코로나 환자인데 찍은 CT입니다. 다른 분인데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지만은 벌써 폐에 변화가 지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증상 코로나 환자에서도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는 거죠.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는 아주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백신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고, 두 번째, 코로나가 우리 몸의 인체 장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코로나가 무증상 감염자 때문에 계속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미래는 아주 암울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점점 우리 시민은 지쳐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는 위축되어서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원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구 환경을 얼마나 많이 파괴했습니까? 이 지구 환경 파괴에 의해서 코로나가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의 건강도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에너지 시험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주말마다 허경영 총재님을 뵈러 오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일주일간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탁해지는 부분도 있고 생각이 또 오염이 되는 부분도 있고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총재님을 뵙고 총재님 강연을 듣고 또 에너지를 받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다른 데도 놀러도 가고 싶고 뭐 이제 매주 와서 강연 듣는 게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제 좀 게으름도 피우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신랑이 너무나 성실해서 항상 이렇게 같이 오다 보니
이제 지금은 신랑이 없어도 이제 여기 와서 듣고 가야지 제 일주일 생활이 좀 의미 있고 보람된 생활을 훨씬 더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게 가장 큰 총재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축복이자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건강한 체질이긴 하지만 제가 면역력이 올라가고 있구나를 이렇게 뭐 한 달, 뭐 두 달 이 정도 가지고는 못 느끼고 1년, 2년 지나니까 되게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를 느껴요. 이제 워낙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조금만 그 체온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바로 이렇게 뭐 냉방병이라든지 뭐 감기라든지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느낌이 들어서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그게 없어져요. 굉장히 제가 면역력이 상승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와가정을 축복을 받았는데. 아이고, 받을 때는 막 때리기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이 몸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 날아가는 것 같아, 가벼워갖고요. 키로수는 64kg 나가는데, 내 지금 현재까지는 한 30kg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급해가서 갔더니, 원래 화장실 잘 안 나와지, 이게. 조금 있다가 또 보고, 조금 이랬는데, 이제 가다마다 앉으니까는, 확 안 아프고, 얼른 일어서니까 몸이 가벼워. 내가 옛날에 한 17, 18대 애들 나오는 거겠지, 쫓아. 그리고 앉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무도 내 말, 내 몸은 많아라, 지금. 이제, 이 위원장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와이는. 그리고 이 어깨가, 예, 만날 무거웠어. 어깨가 아프고, 이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 그게. 일어날 때도 저는 이 엉덩이가 무거워 잘 모일래.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우, 뭐, 화장실 갔는데 금방 있어서 쫓아갔다 왔어요, 그냥. 그래, 쫓아 못 가거든요. 슬슬 이렇게 집중 뛰어가는데. 난리 갔다 온 것 같아, 지금. 너무 신기하고,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 누구 알아줘야 말을 하지. 내 혼자밖에 몰라. 이 두 여성분은 허경영 총재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혈기, 활기,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만 우리 몸의 인체 면역력이 올라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